오늘은 눈의 노화와 잔주름을 없애준다는 맨드라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맨드라미는 일년초 식물로 꽃이 수탈게 벼슬과 많이 비슷해 개관화라 부르게 됩니다. 보통 8-9월에 짙은 붉은색으로 꽃이 피지만 최근 여러 품종이 생겨나서 황색과 흰색으로 피기도 합니다. 현재 토종은 많이 귀해져 있어 씨를 뿌리고 놀았던 옛 추억을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꽃을 툭툭 털어내면 깨보다 아주 작은 검은 씨가 수없이 떨어지게 되고 꽃병에 꽃을 꽂아 방 안에 두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옛 고서의 꽃향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며 간장과 소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맛은 달면서 떫고 서늘하며 간과 폐, 대장에 들어가고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밝힌 꽃잎에는 식물성 색소인 안토사이아닌과 말비딘 배당체 페오니딘3, 카페인산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이 색소 성분들은 눈의 망막 색소를 밝게 해서 시력을 향상시키고 눈의 노화를 재현시킵니다. 그리고 만성포도망염의 효험이 밝혀져 있어 안구홍채와 수정체의 모양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특히 눈의 노안으로 백내장과 황반변성 치료 및 예방제로 쓰이며 눈충혈과 백태가 끼는 증상 및 안구건조증이 생겼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최근 침침해진 눈의 노안을 막기 위해 맨드라미 꽃을 채취해서 차로 많이 우려먹는 분들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눈질환에는 맨드라미 꽃과 잎을 그늘에서 자연건조시켜 하루 15g을 달여 2-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는 분들은 꽃과 잎을 분말로 만들어서 하루 2스푼씩 뜨거운 물에 달인 다음 미지근해지면 이때 드시면 됩니다. 맨드라미의 지상부 및 모든 전초에는 지방산이 총 14종이 검출되었으며 아미노산은 16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체 유용한 물질들은 부족한 생리활성을 늘릴 수가 있고 부족한 원기를 채우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지혈과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치질과 폐렴, 소변 출혈, 자궁 및 대장에서 나오는 여러 출혈 증상을 그치고자 할 때 적용합니다. 임상시험에서 맨드라미 탕제는 트리코모나스 원충이 10분이 지나면 바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많은 냉이 나오면서 심한 악취와 가려움증이 따르고 배뇨통 및 소량의 출혈 증상이 따르는 대표적인 여성 성병을 뜻합니다. 이 병증은 75% 이상의 성인 여성이 한 번씩 경험하게 되고 재발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맨드라미 전초를 10에서 20g씩 물 1리터에 감초를 넣고 달여 마시면 진전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맨드라미로 항산화 및 항노화 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논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포 생성을 측정한 실험에서 맨드라미 추출물은 73%로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였고 효소 생성은 69.7% 억제하였습니다. 이는 변형 단계에서 효소 억제와 항산화 효능이 모두 우수함이 관찰이 되어 인체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주름살과 점탄성 평가에서는 각각 20.7%와 21.3%로 모두 높은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맨드라미는 약용자원 및 식용으로 우수한 보습제 및 노화방지 등의 화장품 재료에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강이생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있었고 두뇌 양상을 촉진시켜 불면증과 건망증, 우울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맨드라미는 꽃과 잎,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을에 종자가 성숙해질 때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 그대로 쓰거나 꽃을 찜솥에 덧금을 해서 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덧금을 하면 수분은 날리고 꽃의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자는 익기 전에 채취해서 말려 달여 쓰기도 하고 술에 적신 후 볶아서 쓰기도 합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3일 정도 건조시킨 후 씨는 털어내고 소주를 부은 다음 3-6개월 정도 숙성시켜 사용하면 됩니다. 음용은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되고 담금주는 몸 안 곳곳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 피로를 풀고 원기를 늘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맨드라미는 국내 식약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높은 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찬성지를 지니고 있고 몸이 찬 사람과 맥박이 느린 사람은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